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이 무시무시한 톱과 그리고 이게 지금 뭔지 보이십니까? 자, 이게 우리 미린이들은 눈으로 보기만 했던 서스펜션이 작동되는 미니카의 샤시 부분입니다. 자, 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니카 종목의 끝판왕인 이제 오픈 클래스에서 이 서스펜션을 안 넣는 사람을 못 보았을 만큼 오픈 클래스에서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 서스펜션인데요. 오늘 이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투스승님한테 오랜만에 가가지고 배워왔습니다. 이 서스펜션 넣는 방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단하진 않았는데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서스펜션 지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샤시를 자르는 용도인데 준비물, 지그, 톱, 그리고 일자 아트나이프. 이게 아트나이프인데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아트나이프. 자, 그리고 드라이버는 뭐 원래 있고, 자, 싱킹 비트라고 하는 요 싱킹하는 요것도 필요합니다. 요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니카가 필요하겠죠. 제가 오늘 서스펜션에 도전할 미니카는 바로 빠밤! 타미야 코리아 에디션 썬더샷 핑크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핑크 좋아하는 아저씨들 많죠? 여기다가 서스펜션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하고 주행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스펜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울이랑 모든 걸 다 빼야 됩니다. 이 롤러도 빼야 되고 그냥 아예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일단 다 분리를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일단 서스펜션을 만들 수 있는 미니카의 샤시는 이렇게 3등분 된 MS샤시라고 하는 샤시를 거의 다 사용을 하시고요. 이 지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그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개는 이제 몸통용, 요 가운데 몸통용이고 한 개는 여기 앞뒤 범퍼용으로 또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바로 몸통부터 해버리죠. 몸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두 번째 구멍 있잖아요. 이 두 번째 기둥에 얘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아까 준비한 톱으로 그냥 갑니다. 계속. 와, 이거 강도가 엄청 세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잘리겠죠. 왜냐하면 아주 사정없이 그냥 톱으로 갈아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반대편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이 구멍에 쏙 들어가거든요. 이 구멍에 두 번째 것 딱 하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그에 있는 요 틈 사이, 요 틈 사이에 톱을 놓고 자, 여기서 사정없이 그냥 또 갈아버려. 그냥 계속 갈아버려. 야! 그러면 똑딱하면서 이 샤시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뭐 한 80% 다 온 겁니다. 80%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똥들을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 손으로 그냥. 오늘 참고로 제가 하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간소화 시켜가지고 원래 이 디테일한 부분 다 잡아야 되는데 아까 투스승님은 다 잡았는데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자, 최대한 간소하면서 서스펜션, 서스 작동은 잘 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이런 거 다 떼줍니다. 깔끔해졌어. 깔끔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잘렸잖아요. 일단 얘네들 잘린 애들 여기를 다 잘라줍니다. 니퍼. 자, 비싼 니퍼로 하면은 요런 거 자를 때 좋아요. 자,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비싼 니퍼가 없기 때문에 플라톤 니퍼로 대충 그냥 잘라줍니다. 이 눈에 안 튀기 조심하면서 딱 잡고 자르고 여기도 딱 안 튀기 조심하면서 잡고 자르고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있죠.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자르고 자, 얘도 잡고 자르고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줄이 필요하다. 줄 아까 준비물 한 개 빼먹었는데 줄도 필요합니다. 줄로 약간 그래 예쁘장하게 가다듬어 줍니다. 예쁘게 가다듬어 주고 자, 여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투스승님 저 잘하고 있죠? 아주 평탄화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앙, 아까 얘네들 떼고 남은 중앙, 이제 여기가 조금 빡세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보이시나?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요거를 경계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기역자로 요거를 잘라줄 거예요. 자, 일단 자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것도 한 번에 자르면 안 되고 조금 자르고 하면서 샤시의 멍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바로 막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여기 붙어있던 게 이렇게 딱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역 모양이 됐죠. 기역. 가라나다라 마바사 할 때 기역. 여기는 기역인데 여기는 아직 안 잘랐습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기역으로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걸 해줘야 하느냐. 이제 보시면은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볼 수 있어요. 여기 요 밑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턱이 있잖아요. 요 턱을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요 턱을. 이거 줄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줄로 하는 것보다 일자 아트나이프 얘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봤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데? 오, 됐다. 오, 이렇게 턱이 딱 생겼습니다. 아주 좋아. 자, 이런 거는 이제 아트나이프 같은 거 다룰 때는 우리 초딩들, 잼민이들 조심하십시오. 물론 어른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날카로워가지고 땅 하면은 피 바로 뽕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반대편 또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 반대편 또, 지금 조금 많이 더러운데, 반대편 또 아까 기역자부터 해가지고, 자, 기역. 자, 오케이. 기역 잘렸고, 아트나이프로 조금 가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그리고 여기도 턱 없애줄게요. 자, 좋아. 잘 되고 있어. 오늘 뭔가 잘 되고 있어. 서스펜션 작동 잘 될 각인데. 자, 그리고 이 몸체를 보시면은 이게 스위치 부분이잖아요. 스위치 부분이 뒤쪽이고 요쪽이 앞쪽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듣기로는 뒤쪽은 뭐 어떻게 하든 서스펜션 작동이 잘 되는데 앞쪽에서는 한 군데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이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보시면은 밑에는 넓은데 위에는 좁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안 보이시리라나. 자, 요 부분을 조금 일자로 잘라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자로.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조금 넘어갈게요. 다 부수면 안 되니까.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요 중앙은 마무리. 이제 여기 옆에만 줄로 조금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뽀시래기 같은 부분이 나중에 서스펜션 작동할 때 엄청 거슬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드득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뽀시래기를 다 없애줍니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도 되고. 자, 뽀시래기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간단하죠? 중앙 끝. 이제 이건 더 간단합니다. 이제 얘네들은 더 간단해요. 일단 요거 한번 치울게요. 더러워. 잠시 후. 자, 일단 요 중앙 요 두 개는 이게 아닌데 세 개는 끝났고요. 자, 세 개는 끝났고 이제 요거 앞뒤는 또 다릅니다. 지그가 다른 지그입니다. 요게 아까 중앙 지그였고 요게 이제 앞뒤 지그인데, 자, 얘네들 얘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 딱 잡고 이제 차축 부분을 여기 딱 고정시키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안 빠지게 딱 고정이 됐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또 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톱 준비. 자, 톱으로 신명나게 갈아주면 됩니다. 자, 신명나게 갈다 보면은 이 톱이 타미야 톱인데 타미야 톱 여기 딱 끝에 걸립니다. 이렇게 딱 아직 이쪽엔 안 걸렸는데, 자, 이렇게 걸릴 때까지. 자, 걸릴 때까지 해주고 빼고, 여기 다른 것도 여기 앞쪽도 똑같이 여기 차축굽을 여기 딱 고정을 시키고, 차축을 딱 고정시키고 얘도 톱을 집어넣고 이제 다 손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자, 신명나게 톱질을 아주 스트레스 풀듯이 싹싹싹싹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딱 걸리죠. 이렇게 딱딱 걸립니다. 지그가. 그러면 빼주고. 아주 멋있었어. 아우, 카리스마 있어. 자, 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영상에서.